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정종철 의장님, 선배 동료 위원님, 엄태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신우래입니다. 저는 오늘 생활환경 지키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엔의 사용활용화를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의 많은 분들이 다같이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이엠을 활용하는 데 동참하게 된다면 좀 더 이천을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엠이란 유용한 미생물들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들 중에서 사람과 환경이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합하여 배양하는 것을 말하며 효모, 유산균, 누룩균, 강압선 세균, 방선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들의 항산화 작용 또는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여 이를 통해 서로 공생하며 부패를 억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엠 발효의 활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텃밭, 채소, 하초에는 발효의 500배 해석해서 분무기로 뿌려주면 됩니다. 풀벌을 만들기에는 발효의 300배에서 500배 해석해서 풀더미를 뿌려주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발효의 500배 희석해서 뿌려주면 썩지 않고 발효가 되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발효된 음식물 쓰레기에는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풀거름 더미에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묻어둔 다음 이에 발효액을 500배 희석해서 뿌려주면 음식물 쓰레기도 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딧물 예방을 위해 텃밭 채소에 정기적으로 이엠을 뿌려주면 진딧물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목물이나 어황물, 정화에는 이엠 발효액을 1000배 희석해서 뿌려주면 됩니다. 외환동물에는 이엠 발효액 500배 희석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뿌려주면 기생충 및 냄새 제거 효과에 있습니다.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이엠 발효액 300배, 500배 희석해서 뿌리면 2, 3일 내에 해충이나 곰팡이 등이 없어지며 냄새도 사라집니다. 화장실 양변기에 물탱크에 이엠 발효해 200cc 정도 한 달에 4번 정도 물탱크에 넣어주면 화장실 냄새가 완화됩니다. 옷장에는 이엠 발효해 500배 물에 타서 뿌려주면 옷에 조미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옷이 산화되어 바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돗자리나 카펫에 이엠 발효액을 100배 정도 희석해서 뿌려주면 바퀴벌레나 진먼지, 진드기 등 해충과 세균 발생을 억제해 줍니다. 이와 같이 이엠 활용도는 많이 있고 원액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이천시에서는 농협기술센터 친환경 대항실에서 원균을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균이 이엠과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엠이 구성하는 미생물을 90%까지 동일하고 있는 원액으로 원하시는 일반 시민들 누구에게나 보급해주고 있으며 이에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농협기술센터 친환경 배양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면 이에 만드는 방법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서 원균만 있으면 이엠에 만드는 것에 대한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엠을 활용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오래전부터 보급되어 있어 이엠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분도 많게 다같이 함께 이엠 활용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친환경적인 이엠을 잘 활용하자는 시민의식이 확산된다면 우리 이천 시민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포시 율곡 이외 다른 곳에서 시민 환경 및 수질 악취 제거를 위해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이엠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엠 발효에 보급 탱크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페트병이나 물병으로 가져와 이엠 발효액을 담아가기도 합니다. 2012년 우리 다같이 이엠을 잘 활용하는 작은 실천으로 생활환경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이천을 잘 정화된 건강한 도시 환경으로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시민 여러분께서 이엠 활용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